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박민서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KBS에서는 제작자들이 책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폐, MC 선정 등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폐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 이전에 제작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제작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프로그램이 시사교양국에서만 4개가 없어졌습니다. 더라이브는 취임도 하시기 전에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요. 역사저널 그날 다시 만든다는 말만 하셨지 제작진 지금 업무 분장표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2개도 없어졌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팩추얼 프로그램. 이 상황들은 우리 시사교양 PD들, 제작자들이 그리고 공사 직원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결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프로그램을 없애셨는데 더라이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 수치입니다. 역사저널도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빨리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 유튜브 원래 올려놨던 댓글 게시판에 그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측은 지금 시청자에게서는 프로그램을 빼앗고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난데없이 이관시키는 등 시사 영역을 피드로부터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반론권 1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 드리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60분. 지난 세월 동안 세 차례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3, 4 추적 프로그램 제일 시청률이 낮았습니다. 추정 60분에 PD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팀을 구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역사전을 그날 말씀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는데 세월호 당초 예정된 부장과 국장이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걸 만들어서 방영 3일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방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제가 직접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 또 한번 해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예, 다시 조혜진 PD 30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폐지를 직접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제작본부장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께서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PD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불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가당착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원래 이제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사건의 그걸 외상후 증후군을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나온 프로그램은 보고된 프로그램은 이제 세월호 10주기에 맞춰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 PD들의 뭐 자유권을 제작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 개편상 자율권이 전혀 침해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지금 보도본부로 이관되지만 어떤 아이템을 보도본부에서 제작하느냐 아니면 시사제작 PD가 제작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제작 과정은 전적으로 PD들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사고과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은 아마 안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